자, 오늘 나름의 조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연예인 2세 특집입니다. 네네. 2세. 그러니까 덩치는 아버님. 달라도 혜진아 씨 아들 1호. 머리숱이 많아도 서른도 씨 아들 2호. 그리고 영화계의 원조 액션 히어로. 고 박유식 씨 아들이죠. 왜? 이제 왔규. 어서 와 이리 안규. 박규규. 야! 아, 예! 머리숱 많아도 손도 씌야들.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연예인 2세라는 건 맞는데 우리 저 박준규 씨는 뭐 저기 독고영재 씨라든지 이덕화 씨 이런 분들하고 나와야지. 거기 아빠들하고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게 나 여기 왜 나왔잖아. 아니 저 연예인 2세 모임에 이분들도 다 있대 있어요? 그래 다 있는데 안 나와요 얘들. 아. 2세 모임 어떤 분들? 예성이라고 그죠? 네 덕화 형, 이덕화, 전영로, 독고영재, 조영기, 저. 이 다섯 분만 나와요. 그 모양에 못 나가죠 여기는. 여기 나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라 그래도 어려우니까 잘 안 나와요. 아, 또 누구 있어요? 두 사람 말고? 하정우. 하정우 씨예요. 그 있네. 또 김주혁. 또 여명. 하정우는 아주 김주혁을 불렀지. 왜 이 형을 불렀어? 아, 나 진짜. 야, 너 빠마 잘 됐다. 월등을 이렇게 빠마를 해갖고 머리를 잔뜩 세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동현이 여기 나오는데 동현이 여기 보내야지. 그래 동현이 이제죠. 그 아들 때문에 또 불편하잖아. 난 아들 때문에 불편하고. 저는 위아래로 불편하. 정혁이에게. 어머 아 아버지만 못해. 그리고 아들이 아빠보다 나 그럼 난 뭐야. 나 뭐 은퇴라는 거야 뭐야. 가족 얘기 이따 길게 하자. 현재 음악 활동은 한국에서 접었고요. 다음 네. 앨범 준비 중이고 해외에서 대만 쪽에서 많은 팬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요? 정말 비행기 내리는 순간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잖아요. 그 통로에 들어서 계세요. 아 진짜? 통로를 메꿀 정도로? 거기 계속 있어요. 그래 뭐하러 와. 자리 잡치고 있어. 그래 대만의 정부처. 아버지가 가끔 보러 와. 티켓을 평도로 끊어요. 거기서 일단 은퇴식을 해. 야 우리 여기 책임 못 져. 사장님은 이제 눌러앉길 바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후보지 노래 뭐예요? 어떤? 일단 우리 앞에 있어요. 네 노원. 어? 네 노원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네. 아무도 없어 no one no one no one no one no 사랑도 없어 no one no one no one no one no 완전 대만풍이네 진짜 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네. 아무도 없는데 사실 제가 가수 선배님들이 정말 제목대로 간다는 말 정말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이 근데 이번에 정말 믿게 됐어요 절실히 믿게 됐고 아니 그럼 대만은 어떤 그 전략을 갖고 가서 성공한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아니요 저희 타이틀곡인 지기가 해외 분들 쪽에서 이제 유튜브라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이제 춤을 이제 따라 추시고 적응을 하기.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요. getting 지기, getting 지기, 지기 지기 지기, getting 지기, getting 에에에. 이런데 나와서 뭘 한 거 불러달라 할 땐 그건 해지 마라. 달라지냐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쭉 불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안 살았구나 막 이러니까 저희가 발라드가 없습니다 네. 발라드가 다 댄스예요 네 전부 다 댄스여서 사실 성진우 씨가 이루 씨 컴백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네 지난번에 여기 나왔어서 그런 저도 그걸 했군요. 봤었어요 그 방송을 아 방송을요? 네, 뭐 그런 얘기 뭐 저를 구석에 가서 뭐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있고 그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있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사장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예. 성준이 씨한테 여기 작가의 표현입니다 예, 예. 오지게 맞았다고 오지게 진짜 있어요 그런 적이 제대로 맞은 거죠 아주 오지게 맞은 거지 그냥 이렇게 딱 이리 와 해가지고 대놓고서 크게 치고 맞은 건 사실이에요 아 진짜 네, 맞은 건 사실 오지게는 안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맞은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제가 이제 자주 놀러 갔어요. 왜냐면 진우 형이 저한테 우상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성준 씨가 그 다리 찢을 때 그때 몇 학년이었어요? 5학년 때. 아, 그러고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놀러 갔는데 진우 형이 때마침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귀찮게 좀 했죠, 제가. 아, 좀, 스타일이니까 그 당시에. 예, 막 했는데 갑자기 잠깐 이렇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우, 또 이제 나를 이제 보듬어줄 줄 알고 해맑게 따라갔죠. 또 들어오자마자 돌자마자 이렇게 딱 이마를. 딱밤으로? 딱밤으로. 예. 아, 딱밤으로. 그때 후로 제가 좀. 안 까불었던 것 같아요. 딱밤이 딱딱하다. 아시잖아요. 진우 형이 몸이 되게 좋아요. 운동해서 힘을 완전히 몰았더라고요. 세게 맞아.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요. 박준규 씨 아버지는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박노식 씨. 네. 아, 그럼요. 사실 액션에 정말 그 대가죠. 액션 배우예요. 네.
집에 동물원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옛날에 정말 잘 살았죠? 잘 살았죠. 저는 옛날에 그 저기 아버님 그 개런티가 그 당시 뭐 이제 화폐 가치였다 해서 집안채. 집안채. 1년에 몇 편씩 뛰기 시작하시잖아요. 몇 편이 뭐 한 번에 10편씩 들어가요. 옛날에 그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희 집 마당에 그때는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제작부장이라고 했죠. 영화 제작부장. 남포동 씨가 그 남포동 삼촌이 그분하고 포함해서 10명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버님 모시러. 먼저 데리고 간 그 영화 찍은 거니까. 아, 그 정도야? 남포동 삼촌이 남을 다 불러갖고, 아,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못 깨워요. 주무실 때. 주무실 때. 나한테 이렇게 손 하나 딱 주면서 아빠 좀 깨우라고. 내가 깨우면 또 우리 아버지 내 아들 하나잖아. 날 얼마나 이뻤겠어. 생각을 해봐. 이렇게 곱상하잖아. 옛날에 보았더라고. 맞아, 옛날에 CF도 찍고 계셨어. 그럼. 그래서 아빠 딱 주면서 남포동 삼촌이 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교 부리면 찍고 나오시면 포동아 가자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 찍고 하루에 한 세 편씩. 와. 집에 동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사실이에요? 저기 이제 연못이 이렇게 있었고요. 잉어 뭐 공작 있었고. 집에다 공작을 키우셨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와전돼 갖고 뭐 우리 집 뭐 호랑이를 키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딱 가면은 저기서 먼지 막 일으키면서 외제차가 딱 오면서 뒷문 딱 열리면 반바지에 스타킹 신은 멜빵맨 애 있잖아. 그런 애가 내리면은 동네 애들이 야 이제 서울서 막 그게 나란 말이야. 타이 드시는 아이. 멜빵맨 아이. 멜빵맨. 뭐야 칡뿌리 막 뜯어먹고 있을 때 나도 한번 씹어보려고 칡뿌리를 안 먹어봤으니까 나는. 쪼꼬바 하나 딱 꺼내면 가만히로 갖고 오는 거야. 지금 느낌은 칡 많이 드셨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뭐야 뭐 피자로 해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뭐 거짓말 이런다고. 그리고 피자 배달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뚝배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멜빵 멤버 공작들이 막 따라다니고. 공작 12시 핀다. 옛날에 저 최민수 씨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 다 잘 살았죠. 그런데 허준호 씨가 완전 조영기 독도 다들 잘 살았어. 조영기 씨도 잘 살았어요? 그럼요.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영기 씨도 유명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셋 중에 이 형이 제일 우울해. 제가 그렇지. 이론에서 잘 살았지. 잘 살았지. 그리고 공작이랑 어디 갔어요? 다 공작 그거 다 죽었어. 공작이랑 이거 다 죽었어. 내가 진짜 걔네들 집을 너무 얻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어. 다 없고. 없어. 아니 근데 아버님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보죠. 재산이 그걸 나 미국을 가져갔어요. 아, 미국 갈 때 80년 때 갔거든요. 80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바로 이민 가신 거네요. 뭐 이민으로 간 거죠. 경황교도 막 변하다 보니까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액션을 찍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기억에 남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다 검열되니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나 뭐 공부를 내가 했었어?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어라도 가르쳐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걸 다 날리신 거죠. 아, 거기서. 깨끗이. 아, 네. 일본의 아버지 공연이 있어서 일본을 같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가 끝나고 아버지가 또 정말 특이하게 팬분들과 같이 이제 뒤풀이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 팬분들이 정말 귀엽다고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조금씩 이제 꽂아주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돈 몇 장만 달라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몇 배 돌려주겠다. 그 나이엔 알고 있었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절대 주질 않았어요. 네. 절대 주질 않고 있다가 택시 안에서 계속 달라고 해서 정말 좀 자존심 상했는지 툭 던져드렸어요. 돈을 툭 던져드렸는데 그 순간 바로 아버지가 때리시면서 아유, 얼굴이 아작이 났죠. 아니 근데 내 아들은 바람둥이라고 아빠가 폭로를 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네. 아니 나는 그냥 이 대본에 이유 아빠가 바람둥이라고 폭로해서 야 네가 아주 좋아. 아, 해누나구나 내가 속으로. 아 그게 아니야. 대본을 잘 써야지. 이유 아빠가 바람둥이라고 폭로했어. 이거 헐리우드에서도 이러지 않는데 이게 폭로의 주모야. 폭로의 주모가 아빠야. 근데 아버지가 정말 타이밍이 좋으신 게 항상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 코스가 남산이었어요. 한남동이라서. 네, 집이 한남동이라서 남산 이렇게 자주 걸어다니고 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또 남산 오르시는 게 정말 취미세요. 근데 꼭 갈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그걸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가 괜히 엄하시게 자기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엄하셔. 택시에서 때리시고. 그 정도예요. 엄하시지. 일본 택시에서.
일이 안 풀렸을 때 데뷔한 지가 20몇 년이 됐잖아요 제가. 근데 잘 풀리기 시작한 게 한 1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 한 10년 동안 이덕화, 최민수, 허준호 이런 맨날 2세들을 너 거기 누구누구 뭐의 아버지보다 니네 아버지가 훨씬 월등하신 분이었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거 들을 때 그러니까 비교를 자꾸 우리 아버지랑 하는 거야. 하들 그 어디만 가면 포장마차고 어디만 가면 박노식 박노식 이 소리가 그냥 귀에 계속 제가 박노식 아들이야 박노식 아들 박노식 아들도 아니야 노식이 아들 그래서 노식이 아들 이제 그러다가 술 좀 먹고 그러면 박노식이 네 친구냐고 때리고 우리 동이도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김구라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야, 아버지 예명이다 예명 김현동도 아니고 아니 진짜 우리 아이들도 진짜. 그랬어요 또 내가 지나가면 조그만 야 쌍칼에 쌍칼 쌍칼 막 이랬다고 랩교 쌍칼 막 이러면 우리 애들이 아 쌍칼 막 굉장히 그렇지 그냥 이씨도 뭐 아까 얘기하려고 했어 컴플렉스가 아버지가 또 있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그냥 지나만 가면은 이제 가발 벗어라 막 걸어다니는데 이유씨한테 가발 벗어라 가발 벗으라 그러고 일부러 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들으라고 네.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현명한 거는 그냥 안 듣는 거 이런 거 없어 너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많이 이 친구 너무 힘들 거라고 우리 저 4대 천왕 4대 천왕? 4대 천왕 하면 이제 시현철 씨는 좀 워낙 좀 연배가 있으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태진아 씨하고 송대관 씨는 참 이렇게 묶어서 많이 다니시는데 서른도 씨는 약간 좀 혼자 다니는 같이 혼자. 나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더 어리시지. 연배가 또 제일 어리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또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시상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인데 6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기실에 송대환 선배님이랑 태진 선배님이 같이 이제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 되게 애교 부리면서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안녕하세요. 이래서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송대환 선생님한테 먼저 받았어요. 6만 원을 받았는데 6만 원? 질 수 없다 하시면서 또 옆에서 태진아 선생님이 더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또 옆에서 질 수 없다고 돈의 높이가 너무 상승을 해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감사했었죠. 나는 괜찮네요. 전화는 없어요 그런 얘기? 네?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랑 친했냐 이런 건 없어요. 아, 아니 박노식 씨는 누구랑 친하셨어요? 허장강 아저씨요. 허준호 씨. 네, 허준호 씨하고 둘이 친구잖아요. 허준호랑 저랑 나이 같고 아,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나이들이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식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나이가 왜 같은 줄 알아요? 네. 그때 같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쉬는 날도 같아요. 쉴 때 뭘 했나 봐. 두 분 다 약간 두 분 다 성격파 배우시고. 아니 송대관 씨 아들하고 친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형이죠? 있어요. 더 형이죠? 적은 있어요. 예전에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서로 데뷔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커피숍에 이렇게 우연히 앉아있는데 건너편에 누가 앉아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마주치고는 서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계시죠? 이러고 너무 닮아서 비슷한 연배예요? 나보다 많으신데 생김새가 머리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 브릿지 넣고 눈매랑 이런 모든 것들이 맞지. 너무 닮았는데 그분도 날 봤을 때 누구지? 누구지? 이러다가 이러면서 공짜 공짜 그분은 진짜 이렇게 눌러갖고 정말로 저는 약간 귤 이렇게 누른 듯한 아니 근데 이루도 많이 닮았거든. 아, 이루도 여기 똑같거든. 눈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풍김 자체도 비슷해요. 아~ 딱 앉아있는 포스가 명찰만 안 달았지 진짜로. 네, 이유는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엄마 이쁘장하잖아요. 아버지도 이쁘니까.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처음에 활동했을 때 지기란 곡을 활동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딜 가도 아버지 아들이랑 저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아니 박준규 씨는 같은 2세들 이렇게 잘하다가 누가 먼저 딱 치고 나갔어요? 2세들 중에서 민수 형이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먼저 딱 주연 맞고 막 예, 그거 허준호, 독고영재 이렇게 갔죠. 아 초조하거나 초조한 게 아니라 안 봤어요 그분들 나오는 거. 돋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자체가 난 싫었거든. 난 안 보고. 그렇죠. 질투심 연극하고 뭐 이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큰 아들이 그 앞에 테레비 앞에 가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 비켜 봐 이렇게 된 거야. 술 먹고 싸웠어요, 둘이. 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뭐 그런 적이 있죠. 그리든 저도 뭐 염경환 씨 나오고 그런 거 안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염경환 씨가 먼저 치고 나갔죠? 그렇죠. 먼저 치고 나갔다고. 요즘 지상현 씨가 TV를 안 보잖아요. 옛날에 염경환 씨 나오면 TV 끄고. 박준규 씨.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요? 미국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 망하시고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밤일만 하셨어요. 우린 그때 미국에 있었고. 네.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보러 아버지가 나오라 그래서 딱 공항에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양복 더블 점차 막 여기 행거집 다 꽂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준! 딱 이러는 거야. 준이야, 준. 준. 아버지의 포스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쫙 보는 거지. 아~ 내가 딱 나까지 보는 거지. 아버지가 딱 앉는데 사람들이 막 울라고 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인 거야. 남자시네, 남자. 그러니까 멋있어. 우리 아버지가 남자죠. 우리 엄마는 여자. 아,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짜증났을 때가 언제세요, 박정희 씨? 이 짜증은 내가 잊지 못하겠다. 아, 올 여름. 하나 짜증날 때, 말 한 번에 못 알아들었을 때.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이 꼭 버릇같이, 에? 저요? 이런 얘기 있어요. 여섯 밥 먹었니? 에? 저요? 형 분명히 지한테 뭐라고 했지 아무도 없었어. 들밖에 없는데. 들밖에 없는데. 뭔지? 저요? 아니 그게 버릇인 애들이에요. 버릇이야. 저요, 저요를 많이 하는 애들이. 우리 코디가 그런다. 그렇게 한 거 반말까지. 애국 친구인데 뭐만 얘기하면 이런다. 네, 저요. 진짜? 어떻게 그래? 그건 반말이잖아. 에? 저요? 꼭 그런 사람 있어. 나 그게 제일 짜증나. 우리 집 애들은 한 두 번 진짜. 말 안 시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그 살다 버릇해요. 이 형들은 뭐가 되니? 저기 택시 타. 아빠 부를 테니까. 야, 일본 운전사 될 거야. 아니 근데 저기 관객 한 명 앞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그 관객이 박준규 씨한테 뭐 소리를 쳤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세요, 관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할 때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배우가 이렇게 일곱 명이다. 그러면 일곱 네. 명 이상 오면 하다. 뭐 그보다 안 오면 안 한다. 뭐 이랬는데 야 진짜 한 분이 초대권도 아니고 나이도 좀 지극하신 분이고 혼자 오셨어요. 관객이 딱 한 명. 딱 한 명. 아.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저분 성인을 생각해서 하자. 시작했어요. 한 15분이 흘렀어요. 근데 관객 그분이 진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해! 오! 놀라갖고 내가 민망해서 못 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우리 연기하고 혼자 뭐 얼마 우리 자기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을 데리고 나와서 술을 사주셨어요. 아이고 대학로에서. 멋있는 분이시구나. 진짜 그 무슨 사람 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분 한번 꼭 찾아서 진짜 이 방송을 보시면 작품 제목이 당시? 루브라고 있어요. 루브라는 작품을 혼자 오셔서 보셨고 몇 년도에? 제가 1992년, 3년 뭐 이럴 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만약에 이 지금 이 프로를 보시고 있다면 그들의 이제 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꼭 한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뭐 어디 가서 이제 저기 관객으로 야 영상 편에 가면 이제 민정자 그렇게 들고는가? 아, 그 하세요. 예. 다 했다고. 다 했을 때 영상 편지에 끼어드니. 야, 그건 아니다. 아, 미안해요. 연예인들은 누구나 연예인 2세를 가지게 됩니다. 연예인 2세로 태어나 조금 불편들 했나요? 아, 당신들의 2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에게 본인의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1세가 되어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